강릉 중앙시장. 양미리 이런 건 얼마씩 하세요? 7,000원. 중앙시장, 강릉 중앙시장에. 와, 이거 엄청 크네. 박수, 아리 세 개나 있는데. 이렇게 크면 얼마씩 받아요? 아리 세 개만 나. 그럼. 와. 안 돼, 아리 세 개나 있으면 따로 좀.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건 명란젓 아닌가요? 맞아요, 사요. 얼마짜리인데요? 요, 2만원짜리, 4만원짜리, 키로 2만원. 키로에 2만원? 이건 뭐예요? 명란, 장난. 장난. 장난 너무 좋아. 이 바가지. 그거 저쪽 인제. 그럼 바가지 나라. 이 열기로는 얼마시죠? 2만. 세 마리에? 한 마리에. 가세요. 이면수. 이거 이면수 아니야, 이거? 예, 맞아요. 엄청 크네. 기름도 좋고. 이런 건 얼마씩 한대요? 한 마리. 두 마리에 18,000원. 두 마리에 18,000원입니다. 두 마리에 18,000원. 9,000원씩 한 마리. 열기도 좋고. 와, 진짜 크다 이거. 이 가자미. 아까가리 가자미 한 마리 15,000원. 아까가리 엄청 크네 이거 가자미. 많이 파시고요. 이쪽은 전부 건어물 코너입니다. 강릉의 건어물. 이야. 동해안 오징어 이렇게 해서 65,000원. 작은 건 4만원. 10마리씩 들어있습니다. 노가리, 홍새우, 황태, 채. 이야, 이거는 코에 코. 동해 오징어 파지, 오징어 삼마. 안녕하세요. 아, 보고 있어요. 오징어, 동해 오징어 다섯 마리 들어가지고 3만원 되겠습니다. 5,000원짜리 통 아기 오징어가 다양하게. 춥죠? 이야, 고기 좋다. 이런 건 두 마리 얼마씩 하신 거예요? 한 마리 15,000원. 한 마리 15,000원. 예, 이런 거는 무대기로 10,000원. 얘는 무대기로 10,000원. 예, 그거는 워낙 크기 할 때 나오고. 그러니까 엄청 크네 이거. 우와, 이게 제사상에 올라가야 되겠다. 먹는 사람도 그런 거 먹는 사람. 이건 저거 아니 명태? 예. 코다리. 코다리. 이렇게 둘, 넷, 여섯 마리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두 마리 10,000원. 두 마리 10,000원. 이 어머니. 세 마리 10,000원. 어머니가 직접 옛날식으로 말리셨네. 그죠? 우리 집에서 말려. 그러니까 딱 이 젓가락 딱 끼워놓고 털려놓고 옛날 방식이네. 그래야 잘 말려요. 맞아요. 아주 잘 말리셨네. 이렇게 해서 얼마라고요? 두 마리에? 두 마리 10,000원, 세 마리 10,000원. 세 마리 10,000원짜리 작은 거? 그렇습니다. 쓰신 거야? 예. 명 잘 쓰긴 하고 있어. 아우, 명필이시네. 이거 다 동해안 오징어죠? 다 동해안 오징어. 몇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야? 10마리, 5마리? 5마리, 10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시끄럽다, 색색이. 요런 거 5마리, 5마리. 아, 25,000원. 또 이런 건 10마리. 10마리. 이거 중짜인가요? 소짜인가요? 이게 중짜, 소짜요. 소짜는 10마리에 3만원 되겠습니다. 10마리 시켜가지고 3만원짜리, 45,000원짜리. 크기 사이즈에 따라 다르고. 네. 배오징어 이건 얼마짜리예요? 9만 5천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성상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오래되셨나봐. 네. 그죠? 네. 토박이세요? 40년대. 아이고, 완전 뭐, 역사나 역사. 중앙시장.
또 고놈을 홍보하지 마세요. 고놈을. 홍보 방송 왔으니까. 무성상에 40년의 역사입니다. 아버님과 같이 하시네. 요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야, 아기 폰에? 아기. 오. 야, 이 듬뿍이네. 우성상어 딱, 상어가 딱 들어가 있네. 어, 이거 양이 굉장히 많네요. 많아요. 어. 이거는? 대구포. 대구포. 예.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00원. 러시아산 대구. 러시아산 대구. 그렇죠. 통하고는. 얘는? 페루. 이게 얼마짜리예요? 둘, 넷, 열 마리요? 열 마리 좀 안 돼요. 통하기 포. 저런 얼마씩 한복이에요? 12,000원 정도. 아. 골고루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요즘? 이 술안주 많이 나와요. 네. 둘, 네, 여섯, 일곱 마리. 해서 12,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통합이. 아, 이건 뭔가 이렇게 감튀김이네. 이게 저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서해안 쪽에서? 충청도. 예, 네, 그쪽에서. 그죠? 네. 이거 잘못 보면 사람들이 저건 줄 알아봐, 멍석. 감태 이런 건 귀한 건데, 이거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많은 거. 갯벌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갯벌에서 나온 거. 나 오늘 철이 있더라고. 곱창돌림 이런 건 150장씩이에요? 100장씩이에요? 50장. 50장에서? 네. 가격은? 한 15,000원 제일 좋은 거. 아, 제일 좋은 게? 네. 국내산입니다. 지금 식사 중이신가 봐요? 네. 맞아,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쪽에 한번 이거 가격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만 원짜리? 네, 다 만 원짜리. 농다리. 농다리가 이게 저거 아니에요? 예. 네. 오징어? 이거, 예. 네. 오징어 농다리? 오징어 농다리. 만 원이에요, 저거? 다 만 원이요, 다 만 원. 어, 가격은 싸네요. 돌미역 같은 건 얼마나 쳐가지고? 만 원 받아요. 얘도? 예. 가시마도? 마지막에 만 원짜리서부터 뭐 5,000원짜리 만 원. 어, 요즘 우성상에는 저렴한 거예요? 뭐 싸게 파시는 거예요? 뭐야? 골고루 있습니다. 황태포, 돌미어, 다시마. 이게 다 동해안에서 나오는 거죠? 예. 아니, 저 미역 같은 거. 동해도 나오고 남해에서도 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성상에. 자, 많이 파세요? 네. 이쪽은 쫙, 건어물 건어가 가격이 다 비슷하십니다. 영림 건어물 여기는 오징어, 아, 저기 멸치가 쫙, 보리 멸치. 뒤에는 황태. 엄청나네. 황태포. 이야, 진짜 고기 좋다. 고기 좋아요? 고기가 좋은 줄 알았더니 얼굴이 더 좋으시네. 이거 엄청 크고 이런 거 한 마리 얼마씩 한다고요? 2만원 되겠습니다. 이야, 고기를 여기 참 좋은 것만 파시네. 그죠? 열기, 러시아산, 북어포. 오징어는 맛, 25,000원짜리 좀 작은 거, 10마리. 여기는 3인상에. 안녕하세요. 배오징어 이런 거 얼마씩 해요? 5만원. 이 몇 마리? 10마리? 5마리 5만원? 아우, 좋다, 이거. 쫄깃하게 보이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3일 상해. 3일 상해. 3마리 10,000원짜리도 있네. 와, 이게 잘 팔리겠네. 그죠? 여기 몇 년 하셨어요? 이 집은 60년. 그럼 2대째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20년 넘게 하셨죠. 이 시장 건물 있듯이. 그럼 몇 대 하시는 거죠? 그리고 2대? 제가, 네. 따님이세요? 오, 엄마 마음이 닮으셨네. 60년이 넘은 3일상에. 와, 역사를. 간판을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어, 저기 사진 있네? 저 누구야? 몇 년 전에 찍었어요. 미국 대사가 여기 오셨어요? 네. 우와. 지금도 계신가, 저분? 누가요? 아버지? 아니, 저기, 아니. 대사님. 하셨죠? 어, 근데 여기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단오행산 때문에 몇 년 전에 엄마가. 아, 그렇구나. 네. 뭐, 물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황태포 이런 건. 이거는? 어, 몇 개, 몇 그램짜리? 500g에 2만원. 아기포 만원, 치포 이런 거 다 만원씩. 아, 아기포가 의외로 싸네. 양은 많은데. 맛있죠, 아기포. 굉장히 맛있어. 우와. 황태채는. 이게 먹어보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먹을 수도 있어. 시식도 가능해요. 택배가? 택배 다 가능해요. 얼마부터 가능한 거예요? 택배는, 어, 기본 10,000원부터 사셔도 다 택배는 가능해요. 아, 어차피 착 어, 택배는 본인 부담이니까. 네, 그러니까. 택배비 부담하시고. 아. 하시면 되고, 뭐, 많이 사시면 저희가 그냥 택배. 이거, 이것도. 한쪽 껍질 두 가지. 저것도 참 보여줄게요. 황태 껍질 부각인데 콜라겐 황태자라고 하는데 이게 인제에서 나오나 봐요? 150g에? 어, 인제에서 만들어요. 150g에 얼마라고요? 이게 10,000원짜리. 어, 그런 거는 상당히 안주로도 좋고 영양간식 좀 괜찮네. 네. 튀김이나 어. 설탕이 안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그거 드시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멸치도 있네요. 네, 멸치는 대로 5,000원. 여기 어디서 와요, 멸치? 남해? 멸치는 전부 다 통영이나 완인도. 그치, 남해에서 오는 거죠? 때깔 좋습니다. 이런 거 한 대파가 얼마짜리고? 대파 5,000원씩. 5,000원? 네, 경량 1.5kg, 4만원. 아, 깨끗하네. 그럼요. 이런 거는 10,000원짜리, 카무노사. 노가리. 네. 그 다음에 이거 새우. 이거 저 무슨 새우죠? 이쪽으로 보낼게요. 어, 가, 네. 이거 새우. 이거 얼마짜리 새우? 아, 이게 무슨 새우예요, 이거? 새우 이름이 뭐지? 보리새우는 아닌데? 두절새우예요. 머리를 따른 두절새우. 아. 뒤에 있는 보리새우는 다 머리가 있고. 요건 보세요네. 볶아주시는 거 머리가 있고. 아하. 불순하는 거 머리가 있어요. 이게 다 10,000원짜리? 네. 그람은 몇 그람짜리예요? 저는 보통 125g. 풀치, 갈치. 머리만 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네. 네. 3일상에 필요하신 분들 여기 전화하시면 되겠다. 전화번호 보입니다. 황태 껍질, 머리, 코, 팔에 다시마, 미역, 덤장, 덤장? 저, 안녕하세요. 덤장이 뭔 말이에요? 아, 아, 덕장이. 덤으로 박, 요거, 요거, 요거. 글씨가 덤으로 돼있어요. 덤장인데 거의 생물, 생물. 아. 냉동철 있고 생물이 잘라 생물 오징어. 어, 생물은 이런 건 좀 가격이 좀 비싼가요? 생물 오징어 맛있잖아. 이거 몇 마리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열, 몇 마리인데요? 고가, 고 같은 게 7만원 정도.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아니, 얼마? 열 마리? 네, 또 있어요. 이제 크게 차요. 아, 그러시구나. 보여주세요. 네. 어, 사이즈별로. 어, 네, 다 이렇게 있네. 늘리지 않았어요. 이 통에서 들어온 옷은 저 늘리지 않아요. 팔바 늘린 옷은 틀려요. 아, 이런 옷이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안에 보시면 반드로만 늘려놓은 옷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맛이 다르네. 저기 예, 틀리죠 이건. 이런 건 얼마시라고요? 저런 거는 다 커도 싸요. 이런 건 얼마예요? 7만 나가는데. 쟤는? 걔도 7만 원이에요. 아, 근데 맛이 다르다. 예, 이거 한 번 오징어 자체 자체 늘린가하고 안 늘린가하고 틀. 이것도 안 늘렸잖아요. 3만 5천 원짜리. 그러네. 35,000원. 작아도 굉장히 맛있어. 진들리지 않아. 그 아버님과 어머님이 여기 40년 이상 하셨다며? 네? 40년 이상 하신 거예요? 여기서? 40년? 아, 60년이라 그랬지? 아, 60년. 아, 맞아, 60년. 아유, 그럼 여기 중앙시장 산 증인이시네? 네. 아버님이. 저번에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 저게 100년 된 거예요, 저게. 어떤 거? 새가요. 아, 저 귀? 네. 돈 귀? 저게 딱 100년 됐어요. 위에 게 밑에 게? 아래에 다 100년 넘었죠. 아, 그래요? 네. 그 아버님이 2대야, 1대예요? 저는 3대죠. 3대. 아버님이 3대째 하시는 거야? 그럼 중조 할아버지부터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 제가 오늘 제대로 찾아왔네. 3일에서 일정 때부터 하는 거예요. 반일사에 간 반이. 어, 그러면 간판을 계속 세워놨다 버렸어. 가게에는 이 자리가 아닐 거 아니야. 계속은. 간판은 옛날에는 3일에 이런 3일을 안 쓰고 네. 13자 3일을 이제 이런 3일을 썼다. 아, 일자는? 네? 일자는 한일자. 한일자. 아, 지금은 그냥 쓰다가 버렸어요. 애들 보기 좋으라 그냥 3일.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간판도 이런 간판이 아니고. 그럼 여기 따님은 4대네. 아까 2대라 그래. 나는 두레인자. 아, 그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100년짜리 괴짝 좀 보여주세요. 이게 100년이 된 거야? 와, 이 열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됐죠. 와, 돈 많아. 왜냐면 이런 거 이거 원래 여기에 네. 옛날 양석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오래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걸로 이제 갈아 주시네. 새로운 장식을 여기다. 이게 100년의 손길이. 와. 이 손잡이는 옛날 게. 그러네요. 있고. 오. 100년이 넘은 돈 통입니다. 돈 통. 이게 무슨 나무죠? 무리죠. 네? 나무. 나무 뭔 나무인지 몰라요. 루사 때 무리가 꽉 찼었는데. 100년이 갈 정도면 이게 나무가 이게. 네, 무리 찼었는데 안 불어요 이 나무가 자체가 이상해. 와. 이거는 루사 때 무리 마침 찼습니다. 맞아 맞아. 여기 진짜 물난리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썩었다 이 말씀이지. 네. 물에 잠겼었어도. 이야, 귀한 거 맞나 보네요 오늘. 3일상에 증조 할아버지. 부터 시작을 해서 건어물 장사를 해보시오. 지금 4대째. 뭐 제가 원조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 그건 택도 안 되지. 20년 사람들이 지금 적당히 찍으세요. 뭘 그렇게 상세하게 찍습니까? 100년짜리 얼마나 귀해 이게. 100년짜리가 뭐. 함부로 볼 수가 없죠 이거는. 네. 귀한 사진들이 있네. 아, 자기 막을 찍고서는 안 보면은 이런 데 안 보면은 그렇지, 맞아. 찍으면 한 번 보면 안 봐요. 두 번 다시 안 봐. 잘하셨네. 네, 그래서 저쪽에 애들 사진이고 무슨 아, 아이고야. 네. 옛날 추억의 사진 다 있네. 그래서 이 옛날 괌에 가지고 이거 저 괌까지 갔다 오셨어? 이제 저기 오. 저 괌인가? 발인가? 해외여행도. 이거는 언제 찍은 사진이세요? 그거는 원래 아 그거는 요거 이거는 그 결혼할 적에 흑백 사진인데 다 모시게 돼가지고 사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가다로도 한번 찍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이건 군대 생활 월남 다녀오셨네. 네, 월남에 가서 월남용 사시네. 네. 어디 무슨 부대세요? 맹호 부대. 아이고, 몇 년도에 가셨어요? 67년도에. 그럼 배트콩도 많이 잡으셨네. 네? 배트콩. 배트공이요? 전투 좀 많이 하죠? 배트공 잡아놓은 건 맞는데 직접 잡지 못하고. 그 저 고엽제 이런 거 고엽제 중도 받으세요? 혜택? 중도 받아요. 아이고,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십니다. 임상사시네. 제가 다니면서 월남 농사들을 많이 뵙는데 근데 참, 예. 유튜브 하시니까 내가 예, 한마디 하세요. 이 제일 억울한 게 월남 참전용사들이에요.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일 억울한 게. 네. 지금 탄광에 가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은 산업용사라고 지금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요. 맞아요. 월남에 가서 죽, 그 5천명이 5천, 한 100명 가까이 죽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역사에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잊혀지고 말고. 우리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받은 그 전투수당 네. 나라에 다 그 공을 닦고 뭐 포항제철인 이런 거 만드는데 다 썼잖아요. 이제 준다 했어요.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돌아가셨잖아.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누가 나라에 떼먹고 나 다음 대통령이 난 모르는 일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은 역사에 그 자라는 아이들한테라도 보여줘야 좀 알려야 되거든. 아버님 이거 저희 뭐 고나무를 몇 살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고나무에 손댄 것은 아마 14살 때부터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고 계실 때 그때 이제 같이 제가 이제 중학교 그... 시절이셨네. 아니 중학교 못 다녔어요. 아 옛날에는 많이 저희 형님도 중학교도 억지로 나왔어요. 어 학교가 그 여기에 불타가지고 다니지 못하고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전 고향이 여기 아니에요. 어디세요? 흥성이에요. 흥성 원주 옆에. 아 예 알죠. 네, 거기 흥성이시구나 원래가. 네, 흥성에서 한 50m 한 감천면이 되는데 네, 거기서 아버지가 그 보호대에 끌려가가지고 네네. 옛날에는 내복이 없으니까 콧바지 입고서 끌려가가지고 그 고생해가지고 폐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같은 폐병 정도 아니지. 옛날엔 많았죠. 네, 옛날에 그 폐병 걸려가지고 내가 국민학교 3학년 전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조실부 먹으셨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는 30대예요. 네네 맞아요. 30대가 그 시대에 초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초나지만 30대가 6.25 끝나고 먹은 것도 없는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마침 큰 집에서 강릉에 이사를 와가지고서 뭘 했냐. 남대성 다리밑에서 명태 건조장을 했습니다. 아. 네. 그 당시 명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저 거진. 그니까. 대진 쪽에서 명태가. 어마어마한. 막 쏟아졌어요. 뭐. 그게 돈벌이죠, 근데. 그래서 그 건조장을 하고. 아. 국민학교를 맞고 거기서 그걸 한 거예요, 나도. 그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덕장이라는 저거죠. 덕장을 해서 이제 일을 한 거예요. 아,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국민학교 졸업하시자마자 일터로 그냥 그렇죠. 어. 그때부터 고기를 많이 먹어요. 이야, 그러면은 지금 뭐 60년 넘으셨나요?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63년. 지금 연세가 70. 아우 예. 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시작하신 지 63년. 그죠? 이 저는 이게 이 그. 사제도 나와 있답니다. 고기 전설사. 아 그래요? 천직이시네 그러면은. 뭐 중앙시장 강릉 중앙시장 3일상에 63년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아버님이 그 월남용사신데 참 가슴에 한 맺힌 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한풀이를 제가 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여기 전화하세요. 누가 있겠습니까? 예, 여기다 전화하시면은. 아, 각종 수산물, 뭐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황태포, 김에 없는 게 없습니다. 전화하시면 택배 전국으로 나가죠? 어, 필요하시면 전화 한번 문의해 보시고. 특히나 또 전국에 그, 월남 농사들이 이 TV 보시면은, 아, 전우회를 생각하시고 전화 한번 하세요. 그러면 또 반갑게, 아, 인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연말인데 연말 연시 아, 장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쪽으로 내려가면 오시장. 야, 강릉 중앙시장 안에 지하에 어시장이 이렇게 많아. 횟집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말똥이네. 말똥이네 열기. 열기 말리시네. 오징어가요? 요즘 배가 안 나가니까는 고기들이 없네, 그죠? 예. 건어물만 나와 있네. 고등어, 갈치, 조기, 참치, 영덕대게 1kg 35,000원. 와. 영덕대게 올라왔네. 김낙지, 방어, 삼천, 3,500원. 방어, 15,000원. 이 녀석 무슨 말이야?
오징어가 들어왔네요. 새우 15마리 만원, 20마리 만원, 굴 통영물과 한근 400g 만원 되겠죠. 해삼 먹는 게 키로 만원씩 하고 광어가 한 마리 만원, 큰 거 25,000원, 2만원, 4만원까지 있네요. 가격은 탁 보기 좋게 해놨어요. 광어 우럭 도다리는 마리에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광어 오징어 3만원, 4만원, 5만원까지 오늘의 추천 메뉴. 대연 횟집입니다. 산 오징어 이렇게 8,000원, 만원도 아닌 8,000원에 샀습니다. 아, 오징어가 제법 있네요. 오징어 10g입니다. 그죠? 광어 한 마리 25,000원짜리가 들어와 있고, 강 도다리가 2만원짜리가 있고, 유튜브 광어 큰 거 4만원짜리가 있어요. 광어 두달이고 소문난 찐방어, 방어류 엄청 큰 게 들어와 있네. 대방어 즉시 떨어진다. 대방어 분할 탑니다. 강담도입니다. 강담도. 가격 포함은 정신없이 쳐버렸네. 대광어, 도다리, 참동, 방어, 응. 회 엄청 많습니다. 회가 15마리 새우 만원, 탕 뒷머리 5,000원짜리구나. 이야, 별집으로 집이 되게 색깔은 흥겨워. 집이 그렇게 좋고. 영덕대게 7호에 35,000원. 이거 영덕대게예요? 아니요, 오른쪽이요. 아, 이거? 네. 이건 러시아 거고? 네. 러시아 거 얼마나 와요? 그래, 75,000원이요. 한국카드 똑같아요, 저희도. 진값도 무료? 네. 만원짜리네. 광어, 민치, 우어, 과메기까지 13,000원. 세트 본체. 중앙시장에도 고기들이 바다사정에 안 좋아서 생물들은 많이 안 나와 있어요. 문어가 양미리 공채 고등어 잡아 양미리 말린 거 쫙 이쁘게 말려 놓으셨네. 밀치 엄청 들어와요. 비조개도 크다. 비조개, 멍게, 전복, 소라 가리비. 이거는 10마리 7,000원, 20마리 많았습니다. 여기 오징어는 얼마씩 해요? 한 마리 5,000원? 한 마리 5,000원짜리. 사이즈가 약간 큰데. 쌀떡. 어디 가셨어? 사장님 어디 계셨어? 저 아저씨구나. 딱 보면 알아야지 목소리를. 네, 사장님이 저 오늘 동창회 갔어요. 아유, 연말 동창회? 네, 서울로. 서울까지? 네. 서울 학교에 나오셨나? 아니, 진짜 지금 정도인데 거기 서울사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큰 건 이렇게 뭐 얼마씩 하시는 거야? 네? 이 큰 거. 작은 5,000원. 하나에 1,000원이네. 이거 만들어 놓고 가신 거 아니면 그냥 가셨어? 내가 다 샀잖아. 아이고, 혼자 고생하셨네. 점심시간인데. 열기.
이면수, 양미리. 이거는 이거 이면수예요? 네, 이면수예요. 얘네들은 얼마씩 자래요? 한 마리 만 원씩. 고기 좋다. 여기 뭐 튀고 계시네. 여기 지금 물건들이 만 원짜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한 접시 만 원 오천 원. 점심 잡숴야지. 이거 뭐예요? 이거는 놀래미. 놀래미? 이게 방어야? 꼴랑 놀래미. 전어 새꼬시. 어떤 게? 전어하고 새꼬시. 아, 전어가 있구나. 전어 새꼬시. 요거 조그만 건 5,000원짜리고. 많이 파셨어? 5,000원이 살이 나와. 그러니까. 어른들이, 연어 어른들이 많이 오는. 아, 또 어르신들이 추워서 못 나오시네. 그렇습니다. 많이 오세요, 여기 회. 부강회입니다, 부강회. 많이 파세요? 명쾌. 다 명쾌. 알도 명쾌. 고니도 명쾌. 한소코리에? 만? 만원짜리입니다. 왜? 이 꽃게네. 이거는 꽃. 새로운 만원짜리가 있다는 게 고맙게 생각해. 맞습니다. 굴도 있고, 새우도, 양미리 말린 거. 꽃게. 동태가 진짜 엄청 크다. 이야, 이 정도 되면 얼마짜리 이거? 15,000원짜리 만원짜리. 와, 이쁘다. 이 칼은 완전히 녹슬어가지고. 나는 좀 우리 얼음 깨고 이런 문제이. 아, 용도가 따로 있네. 양미리 동태 폭풍. 정님이 엄마. 많이 파셨어? 이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네. 이거는 가오리 날개. 와. 가오리 날개 전문. 팔치, 면수, 동태, 새우, 숭머리, 나무. 저기 꽁치까지 있네. 이게 저건가요? 네. 홍어무치. 네. 눈만 봐도 침이 넘어가네. 맛있게 드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홍어무침 전문. 일거리가 한참 밀려있네, 지금. 대손이네, 대손이네. 많이 잡수. 중앙시장, 지하 1층에 수산물, 어시장입니다, 어시장. 어시장인데, 썰렁하죠? 고기들도 없고, 사람도 없고. 평시장에 어르신들이 못 나와가지고, 썰렁합니다, 썰렁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숙이네. 네, 잘 계셨어? 네. 그 오징어 썰어 놓으셨네? 네. 만 원짜리. 네. 아주 먹음직스럽게 해 놓으셨네. 손님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우리 성숙이 어머님은? 네. 여기서 몇 년째 하시는 거지? 중앙시장 저가지고 왔으니까 한 50년 다 돼가지 뭐. 응? 50년 다 돼갈걸? 아이고. 50년 세월 이 자리에 서서. 네, 이 자리서만. 회를 그냥. 네. 팔아 오셨네. 네. 진짜 긴 세월이네. 예, 긴 세월이에요. 어디 아프신 적 없으세요? 예. 허리. 관절. 허리 안 아파. 허리 아픈 못해. 그러니까 여기 서 계시는데 허리가 안 아프시네. 단골도 많이 계시네, 그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손님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추워 못 나오시고, 그지? 아니, 못 나오는 건 없어. 그냥 계속 나와. 아니, 그 손님들이. 그렇지. 예. 손님들이 추워 못 나오시잖아, 그죠? 그래. 근데 우리 송수인의 어머니는 추우나 더우나 사시사철 나와. 그래. 창을 펼쳐놔야 또 손님들이 와서 단골 좀 찾아오시고. 그럼 요즘은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오징어인가요? 오징어 많이 나가고 방어. 가게니 방어도 방어. 많이 나가고. 네. 또 요새는 청어 같은 게 안 나와요. 아하. 안 나와. 안 나와요? 네. 아무튼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건강하시고. 그럼요. 새해도 고마워요.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앙
시장 1층 고시장의 송수빈의 영원. 이렇게 회가 회도시락 전문으로 하신 50년이 다 돼갑니다. 기억하시고 찾아오세요. 고맙습니다. 태어나세요. 예, 고맙습니다. 중앙시장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깡냉이 5,000원짜리가 큽니다. 장날개 4개 5,000원, 8개 10,000원. 닭다리는 3개 5,000원, 6개 10,000원. 5개 5,000원짜리 닭날개. 이야, 닭다리 3개 5,000원. 여기는 호떡집인데? 모자. 세게 넣어주고. 옛날 호떡집은 시야 호떡집 1,500원. 호떡반과 2,000원. 김전이 호떡집은 1,500원. 호떡 종이 엄청 많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넷. 호떡 종류가 14가지요? 엄청 많아. 세 분 뭐 드릴까요? 모자. 호떡 추리. 엄청 선물. 여기 닭다리 3개 5,000원, 4개 닭날개. 닭강정 골목입니다. 유명한 베니 닭강정. 철을 엄청 샀네. 현금들이 많이 담아드리지. 순한거 매운 거 드려요? 약간 매운 거 드려요? 순한이랑 약간 매운 거 하나. 순한. 근데 이게 제일 좋아요. 얘네들이 거의 맛 똑같아, 들었니만.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한 마리 2만원, 한 마리 12,000원. 순한 맛. 순반 매반 22,000원. 빼니 5만 사람들 다 왔었네 여기. 이야, 이 안에는 이거 꽉 찼네. 먹거리 장터. 월요일인데 서서 먹는 사람들. 떡도령. 이야, 전통시장이 이 정도는 돼야. 여기는 떡집에 전화집 따로 있네. 원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옷도 여기 닭강정 집이고. 그 앞에는 오징어 순대 아바이순대. 오징어 순대 15,000원, 아바이순대 10,000원. 칠소스 아이스크림 떡 오리지널 3,000원. 이야. 몰라. 이게 지금 무슨 어떡해요? 죄송한데 순서가 이렇게 있고요. 순서가 어마어마하게 진해요. 오징어 순대. 나발 순대. 세트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 이런 건 얼마짜리예요? 반반 세트. 17,000원. 얘는? 15,000원. 이게 금방 나와요? 지금 금방 쳐서 바로 전화드려요. 아. 아바이 순대. 알았습니다. 아바이 순대. 여기는 뭐, 돌도 많고. 대게 키로 얼마예요? 아, 킹 크래. 키로에 4만원. 와, 이거 한 마리가 딱 들어갔네. 한 마리지, 이거? 얘가 한 마리에 4만원? 우와. 먹을만하네. A급이 45,000원, B급이 4만원. A급은 다리 하나 떨어진 거, B급은 다리 두 개 이상 떨어진 거. 네, A급의 사이즈도 좀 더 크고 해. 보시라고 딱 해가지고 나오네. 이야, 씨. 이야, 요거 끝내주네, 요거, 요거. 개밥까지. 개살 볶음밥. 7,000원 몸통 하나로. 먹음직스럽네. 개 되게 특별시네. 뭐가 진짜 많다. 와, 바로 직설 수요팀.
이야, 숫자가 15,000원이구나. 또 얼마짜리예요? 예, 5,000원이고 건너편에 드려요, 사장님. 저쪽에? 예. 쭉 나와요. 여기가 줄이래? 와, 엄청나다, 야. 김치말이 삼겹살 줄이 5m를 서버렸네. 야, 오징어. 열기 있는 수. 이쪽도 생선이 쫙이네. 오, 그니까. 여기는 만두치기네. 이야, 색깔 좋아요. 색깔이 아니라, 먹음직스럽네. 만두에 찌꺼 하나 딱 들어와있네. 두 개 3,000원 고기김치. 야,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 강릉중앙시장 먹적을 먹입니다. 여기는 진짜 대박이네. 줄이 엄청 세요. 젊은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쳐네요. 한분 10원빵. 10원빵? 이야, 이게 하나에 얼마짜리 이게? 3,000원이요. 이 꽃이 하나에? 어, 그렇죠. 어, 10원짜리를 그대로 그냥 모형을 만드셨네. 아, 판이 그래 돼 있네. 이야, 강릉 중앙시장 먹자골목에 인삼이네네. 지금 점심시간 먹거리 장터에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줄을 서서 강릉 뭐라 김치말이 삼겹살 집이 대박해서 그러네. 유자청 우란다 현미과자 8장 만원. 아, 이게 현미과자 8장 만원짜리. 근데 다 선물하실 것 같은데. 이쪽에는 이야, 사머리 국밥집. 여기가 국밥골목이네요. 소머리 국밥골. 이야, 70년 전통 경상도집 강덕식당. 우와, 사탕이 죽이네. 이야, 바글바글. 이야, 광덕식당 70년 전통 부산식당.